이상한검술이 어떤 케이스에 더 적합하고 적합하지 않을지를 제가 이제 케이스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를 보면은 우리가 윗눈꺼풀이 좀 많이 처져 있는 게 보이죠. 또 좌우의 그 라인의 비대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윗눈꺼풀에 피부가 많이 과잉되어 있는 경우 우리가 상안검을 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이게 겹주름이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검은 눈동자를 많이 가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마를 많이 써서 눈썹도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우리가 함몰된 부분도 더 부각되어 보이는 지금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저희가 상안검을 통해서 늘어져 있는 피부를 제거해주고 눈매 교정을 같이 병행을 한다면 함몰되어 있는 것도 교정이 되면서 눈썹도 살짝 내려오고 라인도 하나로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많은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수술 후 사진인데요. 지금은 이제 일주일째 사진입니다. 일주일째이기 때문에 아직 양쪽의 붓기와 멍이 좀 다르긴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겹주름이 있었던 부분들이 하나로 이제 예쁘게 이제 라인이 만들어졌고, 이마로 많이 쓰던 그 힘을 이제 눈매 교정을 통해서 도와줬기 때문에 이마로 쓰는 게 줄어서 이마의 주름도 줄어들고 눈썹도 살짝은 내려온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눈썹 밑에 있었던 그런 함몰된 부분도 교정되어서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양쪽에 이제 라인의 높이가 좀 다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인이 높게 잡혀 있다 보니까 처진 게 아무래도 조금은 덜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좀 많이 가려져 있는 느낌도 있고 좀 졸려 보이는 느낌도 있고, 수술 후 사진을 보면요, 이게 이제 아직 일주일째밖에 되진 않아서 멍붓기가 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피부 처짐이 이제 다른 케이스에 비해서는 심하진 않았기 때문에 피부를 우리가 많이 자르지 않고서도 좀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이마의 주름도 살짝 사라지면서 눈썹 살짝 내려온 것도 볼 수 있고요. 네, 자 다음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윗눈꺼풀의 피부 처짐이 심하면서 함몰도 굉장히 심해요. 함몰도 심하고 양쪽의 라인의 크기도 다르고 겹주름의 어떤 양상도 살짝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은 눈동자의 노출량도 양쪽에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윗눈꺼풀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안검이 좀 굉장히 적절할 수 있는 이제 케이스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는 함몰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눈썹 밑 거상이라든지 다른 거상을 하길 경우에 함몰이 더 부각되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안검 수술을 하고 또 눈매 교정을 하고 그 수술 과정 중에 지방이식까지 하게 되면 함몰도 자연스럽게 교정이 되면서 라인도 정리가 되고 검은 눈동자의 노출량도 높여줄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눈썹과 눈 사이 거리가 작지 않으면서 피부도 얇으신 편이기 때문에 상안검에 적절한 케이스다. 수술 전에 굉장히 심해 보이지만 상안검을 적절히 해서 우리가 상안검과 눈매 교정과 지방이식을 적절히 했을 때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후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이제 2개월째 사진입니다. 검은 눈동자의 노출량도 예쁘게 잘 맞아 있고 여러 가지 겹주름 그리고 함몰되어 있던 부분들이 겹주름도 하나로 정리가 됐고요. 눈썹이 조금 내려오면서 이마에 있는 주름도 사라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윗눈꺼풀이 처져 있는데 양쪽 눈의 비대칭도 지금 굉장히 좀 심해 보이는 상태죠. 언뜻 보면 우리가 이제 상안검을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 눈썹과 눈 사이 거리가 그렇게 아주 여유 있어 보이진 않기 때문에 조금 사나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수술 후 사진입니다. 대칭이 예쁘게 이제 맞춰지면서 라인도 하나로 정리가 되면서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술 전과 비교했을 때 비대칭이 교정이 되면서 그리고 함몰된 부분이 좀 교정이 되면서 오히려 더 인상이 사나워지기보다 더 부드러워졌다라고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에서는 상안검 수술을 받으면 좋을 케이스들에 대해서 이제 케이스별로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이제 어느 경우 상안검이 적합할지 적합하지 않을지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상담을 하러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AB 성형외과 성익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